수업 운영의 최고의 목적은 뭘 회복시키는 데 있다. 자존감 회복에 있습니다. 학급 운영의 목표는 뭐 해야 된다? 소속감을 늘린다. 그럼 이 소속감과 여기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을 아주 손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선생님들 거기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에 그림 사전이 있죠? 그림 사전. 그림 사전을 보시고 그게 그 그림 사전, 이 그림 사전을 보시면 얘가 600명 중에 몇 등쯤 했을 것 같으세요? 네. 성적이 몇 등쯤 했을까요? 대충 찍어보세요. 이 아이, 이건 무슨 뜻인지, 이거 그린나, 이 아이. 이 그림을 그린 아이. 아, 공부 잘하지 않나요? 네, 공부 잘하지 않습니다. 네. 꼴찌에서 셋째예요. 네. 원순,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건 손톱이 날아가지 않는 손톱과. 학급 기품으로 쓰시라. 저는 교실에 이런 거 다 있어요. 충전기도 세 종류 다 있어요. 아이폰용, 그 다음에 S7, 8용, 그 다 있어요. 그, 예. 그래서 집보다 편안해야 돼요. 보다 편안한 교실. 캐치페이지가 집구석에 있는 것보다 교실에 오는 게 더 편해야 돼. 맨 위에 뭐라고 써있어요? 집보다 편안한 교실. 자해지진 하지 말고 학교 나와라 이 뜻입니다. 이거 좀 썼거든요. 네, 이게 94년인데 저는 이 아이를 만난 게 행운이에요. 제가 이 아이를 만나지 못했으면 이 자리에 올 수 없었어요. 이분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께서 가장 대한민국 선생님들이 두 유형의 아이들 때문에 힘들어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1교시에 말씀드린 어떤 아이들? 나 되시는 분. 또 한 유형의 아이들 때문에 또 괴로워하셔요. 어떤 애들? 무기력해 보이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무기력해 보일 뿐입니다. 학교에 나오는 애들 중에 무기력할 수가 없어요. 무기력하다는 건 누워서 똥 오줌 지르는 게 무기력한 거예요. 다만 학교에 나와서 무기력한 척합니다. 그리고 애들이 시간표 쫙 봐서 자는 시간 골라요. 몰랐죠? 그 새끼가 무기력해서 자는 게 아니에요. 잠을 선택한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때문에 제 수업이 바뀐 거예요. 얘가 우연히 우리는 끊임없이 관찰을 해야 되는데, 나선행도 그 아이의 장점을 봐도 연습장에 만화가 수백 개가 기가 막힌 거예요.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수업을 통해서 뭘 키워야 돼? 재능을 잘 드러내. 너는 이렇게 만화를 그려와라. 그랬어요. 그 다음 시간, 그 다음날 이렇게 그려왔어요. 15개를 교과서에 나오는 어려운 단어. 어떤 게 제일 눈을 뜨시나요? 이제 제가 이거 화이트로 지우고 밑줄 그었어요. 그리고 그날 교실에서 나눠줬더니, 아, 얘네들이 이렇게 조용할 때가 있었어. 이거 문제 푸느라고. 완전 좋은 자료. 네. 집은 루프. 루프, 텐트, 그렇지. 텐트. 텐트. 떨어뜨리다 드랍. 드랍. 비. 클라우드. 클라우드. 철창. 국어는 모르시는 게 정상이에요. 타코. 타코라는 멕시코 음식입니다. 저는 제일 눈여겨본 게 10번 윈드예요. 이거 애들 표현 안 합니다. 이거. 스쳐 넘어가 버리지. 근데 선 몇 개 가지고 딱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제가 수행평가를 니네들 마음대로 해라가 뭘 해도 좋다 이렇게 만화를 그려도 좋고 그래서 진화한 거예요. 지금 뒷면을 보시면
고등학교 2학년 때 김면의 곡이 추천서를 보시면 제가 첫 시간에 나눠주는 게 이 양면입니다. 너희들이 수능평가를 다양하게 하는데 목표가 왜냐면 이 아이가 꼴찌에서 셋째로 아무것도 안 하더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재능이 있지 않았냐. 그래서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도 그 선생님이 교과서를 분양을 해줍니다. 너는 몇 쪽, 2번 몇 쪽, 3번은 몇 쪽 쭉 분양을 해주고 거기에 니네들이 잘하는 거 몸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몸으로 해도 좋고 그림으로 하면 그림으로 해도 좋고 그래서 친구들이 학습에 기여해라 했던 거죠. 내가 졸업한 애인데 저한테 선생님 저 니네 추천서 써주세요. 제가 영어과인데 왜 그러냐? 미주 선생님한테 칭찬 들어본 적이 없대. 그런데 선생님은 칭찬해 주지 않으셨냐고. 어 그래. 근데 저는 수행 우수작은 다 보관해 놓거든. 그래도 게시판에 올려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추천서 실제로 쓴 겁니다. 첫 시간에 이렇게 안내를 해주죠. 선생님은 여러분들 모든 우리 학교 학생 모든 학생들이 추천서를 써줄 수 있어요. 그런데 잘 읽어봐. 추천서는 내가 썼냐 니네가 쓰는 거냐. 누가 썼어요? 글만 제가 썼지. 결국은 내용은 전부 다 학생이 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애들한테 여기 없는 것도 숙제도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제 수업이 이렇게 그럼 점수를 어떻게 내냐? 이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는데 점수는 마감 날짜까지 내면 다 만점. 그러니까 공정성 시비가 없어. 또 하루 지나면 1점씩 감점. 근데 점수 없어도 생활기록부 때문에 할 수 있죠.